이데일리 TV입니다. 월덱스, 유니셈, 덕산 하이메탈, SK스퀘어, 혜성 DS, LG생활건강, 강원랜드, 삼강 MNT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기아, LG디스플레이, 현대백화점,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 벤티움,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바이오 리더스, 카카오게임즈, 미코바이오메드, STI, 삼양식품, FNF, K카, 바이오플러스까지 올렸고요. MTN에는 GST, 한미반도체, 대형포장,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루엠, 사조스푸드, YG플러스, 이루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일단 그 강원랜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국내 대표적인 카지노 산업입니다. 네, 사실 타 카지노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위주라면은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타 기업 대비 굉장히 좀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수혜주들이 굉장히 좀 급락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사실 지금 화이자 측에서 뭐 백신이 뭐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또 속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그 방역 대책에서도 현재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들 2단계를 지금 또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집합 시간과 이제 인원 제한 조치 또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제 12월부터 뭐 4단계까지 다시 한번 뭐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의 어떤 방역 수준으로 돌아가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3분기에 강원랜드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둘 다 지금 흑자 전환을 이미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4분기에는 현재 12월 초에 이제 스키장 개장에 따라서 목액 효과가 굉장히 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떤 예전의 방역 수준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는 정말 그런 이제 감기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팬데믹으로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이 뭐 정부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 인원 제한이 지금 3천 명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아직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4분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키장 개장에 따른 어떤 계절적 그런 이제 수혜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낙폭을 줄 때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서 4%대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강원랜드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덴티움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예. 조금 시장의 특징주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실 근데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이제 작년보다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20% 이상 더 크게 또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이제 경제 발전화와 함께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인구 대비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심는 개수가 500개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1만 명당 20개가 지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 그런 임플란트 한 숫자가 그 이제 인원들이 국내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구매 여력이 더 크다라고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중국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인들이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국내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20%입니다. 그래서 두 배 가까이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3거래일 때 상승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도 그렇고 또 오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오늘장에서 덴티움이 특히나 더 강한 상승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11% 넘게 12%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62,800원 덴티움에 대한 성장성도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카카오게임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딘이 굉장히 좀 대박을 치면서 흥행몰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리니지 W가 나오면서 약간 조금 순위는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20억 원 정도 이제 매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이제 대만을 시작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기적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인수 효과 기대도 우리가 조금 가져볼 만한데요. 지금 현재 이 라이온하트의 지분 추가 인수 결정으로 기존 지분이 지금 21%에서 지금 52%까지 또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온하트의 실적이 연결로 편입되는 시점부터 이 카카오 게임즈의 연결 영업이익의 대폭적인 증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뭐 오딘의 이제 대만이라든지 기타 이제 해외 출시에 따른 어떤 효과도 굉장히 좀 온전히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 신작 발표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마무스메를 비롯한 어떤 다수의 어떤 신작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마무스메는 2월 달에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일본에서 출시한 다음에 지금 순위가 1위에서 3위까지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1매출이 한 100억 원까지도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좀 열풍인 게 NFT 마켓 출시와 또 보라코인을 이용한 어떤 그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진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잠재력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장기적 성장주로서 좀 보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오늘장에서 4%대 강세 95,2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늘장 전반적인 게임주도 흐름이 또 좋다 보니까 함께 또 상승력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세 가지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빅솔론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산업용 미니 프린터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을 좀 경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배당까지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미니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이 영업장의 어떤 그 영수증 발행과 또 산업 현장 내에서 재고 관리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빅솔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50여 개국 대상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포스용 프린터 그리고 라벨 프린터 등이 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미니 프린터의 어떤 사용처를 가까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우리가 주문을 할 경우에 이 카운터 직원이 이제 주문 내역이 인쇄된 그런 라벨지를 이제 해당 컵에 좀 부착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은 사실 기존에 이제 인간이 수작업으로 이제 주문 내용을 기록했던 어떤 그 비율화를 좀 극복한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업무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66% 증가입니다. 그럼 거의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엄청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벨프린터의 어떤 시장성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성장도 있겠지만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제품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한 비중 5%에서 8%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는 것마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프린터 시장의 성장률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라벨 프린터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어떤 점들과 그리고 이제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은 추후에 지금 이제 신규 매출이 반영이 된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 분기 매출까지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고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보려면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으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데 아직도 저는 전고점까지 이제 상방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이 우리가 또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보다 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 프린터나 이제 포스용 프린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비효율적인 업무를 이제 간편하게 해주는 일종의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산업적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8,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혹시 배당도 있나요? 배당 현금 배당 수익률이 한 3% 지금 정도 되는데 사실 뭐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뭐 배당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으면은 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덤으로 따라오는 게 사실 그 배당이죠. 그래서 배당도 노려보기 좋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지금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러게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솔론 미니 프린터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1%대 강세고요. 지금 현재 PBR이 한 0.7배 정도 나오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20원인데 목표가를요. 전고점 8월 때보다도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8,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시점은 6,22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솔론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